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신규 차량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녀석을 리뷰해볼 거야. 인신의 나무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바피드 클리크 웨건이라고 있을 거예요. 120만 5천 달러. 뭔가 평범한 시민차 같은데 문짝이 나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차 같은 수준. 아니, 나무 문짝 달았다고 120만 달러야, 이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로 가서 리뷰해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바피드 클리크 웨건 머슬카로 분류가 되는군요. 자,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먼저 전면부는 진짜 클래식하게 생겼어요. 둥글게 튀어나온 본넷, 동그란 헤드라이트, 안전 규정 따위는 싹 다 무시한 크롬 범퍼. 자, 이런 차들은 사람을 박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 전투기 제트 엔진 같은 게 양쪽에 달려있어요. 이거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쁘라고 단 건가? 옆에서 보시면은 길쭉한 웨건의 형태를 띄고 있죠. 여러분들, 웨건이 뭐냐면요, 세단인데 트렁크를 위쪽으로 올린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는 로우레더 휠이 이미 달려있어요. 화이트 월트윙 돼있고. 그리고 이 나무 문짝, 이게 왜 달린 거지 도대체? 이게 쉽게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내구성은 좋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본 모습, 이뻐요. 아니, 감성 괜찮은데? 가운데 스포일 타이어, 원형 테일램프, 배기구는 여기 하나만 달려있고. 이번에는 내부도 볼게요. 시트가 운전석 조석이 붙어있어요. 여기 뒷좌석도 마찬가지. 뭔가 놀이동산의 열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앞쪽에 운전석 같은 경우는 흰색의 핸들, 창문은 얘 돌려서 열고, 각종 게이지와 계기판 전부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뻐요. 아, 그리고 여기 글로우박스가 있어요. 의외로 수납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동수단 모델기 때깍 삑. 그렇지. 트렁크 닫기. 트렁크. 아, 오케이 오케이. 내부 트렁크는 상당히 넓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 뒷자리, 여기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거지? 이번에는 앞쪽에 엔진을 볼게요. 여러분들, 옛날 차 엔진 보면은 위쪽에다가 이 밥통 달린 게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진짜 백이에요. 얘네가 찐 머슬카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우렁차구만 아주 그냥. 좋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구릉구동. 오케이. 다음에는 이 차량이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살짝 들리네요. 살짝. 바로 직진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휠 스핀도 심하고 힘도 약한 것 같고. 70km 돌파, 80km 돌파. 확실히 둔하고 느립니다. 처음에 이동산 지원을 봤을 때 느꼈지만 얘는 그냥 시민차 같아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80마일 정도, 128km예요 여기서 핸들을 왔다 갔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날 차다 보니까 서스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출발. 스무스하게. 이 서스가 워낙 물르기 때문에 방지턱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부 시점 거의 안 들려요. 굿. 여기서 왼쪽으로. 어우, 차가 막 넘어가려고 해. 여기서 오른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잘 들어가긴 해요, 핸들링 자체는. 이번에는 브레이크 성능도 확인해볼게요. 스타트. 사람들 앞에서 급브레이크. 나이샷. 안 박았어요. 애초에 속도가 느려서 멈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들어왔어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하게 꾸밀 수 있어요. 로드스터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로드스터 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얘를 두 개를 만들거나 이렇게 뾰족하게, 아니면 옆에 핀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앞에 있는 그릴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뭐야 이거. 개조형 해골 그릴. 그 다음에 후드.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 빈티지 스쿠프드. 그 다음에 장식. 앞에다가 이상한 거 달 수 있어요. 아하, 이런 식으로 개조가 되는구만. 스포트라이트.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이게 상징이 없으면 좀 서운할 뻔했습니다. 보시면은 문짝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똥차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개조할 수 있어요. 와, 똥차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반파인드. 그 다음에 미러,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올드스쿨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랙. 다음에 트림 색상은 화려하게 갈게요. 그레이스 레드. 그 다음에는 지붕을 볼게요. 뭔가 빈티지 스타일 아니면 서핑보드 스타일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레트로 랭미 보드. 그리고 차양 막 앞에다 이거 달 수 있네. 클래식 바이저.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모지.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지금 개조가 상당히 잘 됐네요. 근데 이 창문이 뭔가 좀 답답하죠? 어? 다 깨자 이거. 다 깨드릴게요. 와, 이게 감성이지. 자동차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보드를 지금 탈 겁니다. 물에다가 차를 넣어주고. 자, 여기 서서 이제 자세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드를 잘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에 있는 보드를 뜯어서 물에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치트로 한 거고요.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파도가 상당히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균형을 잡아.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자세를 잡아야 돼. 자세를. 자세를 잡으라고. 자세를. 자세를 잡아야지. 보드를 타. 보드를. 보드를 타라고. 보드.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차량이 지금 풀 개조 상태인데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 풀 개조를 했어도 역시나 느린 건 마찬가지예요. 빠르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90마일 정도, 144km. 윌리가 되는지 봅시다.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
들려요. 저번에 신기하군요. 이게 들다니. 여러분들 얘가 지금 너무 똥차 느낌이라서 개조를 다시 해볼게요. 먼저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상징 바꿔 커브 크라울러, 그리고 지붕도 여기에서 레트로 렉보드 4 개조 끝. 아 이제 훨씬 이쁘구만. 그래 이거야. 이 차량은 개조에 따라서 똥차가 될 수도 있고 명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동차에다가 보드를 더 붙여주자.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훨씬 더 귀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시민들한테 장난쳐볼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쎄야. 아니 내 보드 안돼. 내 보드가 떨어졌어. 이런 젠장. 여러분들 놀란 사람들한테 장난치면 안 돼요. 제 보드가 날아갔다고요. 이런 젠장. 아니 이게 왜 재밌는 거지?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휴가를 망쳐서는 안 되는데. 자 바로 오프로드 성능도 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 계곡까지 달려볼게요. 가자 출발. 내리막길 스타트. 어차피 올라가는 건 못 올라가고 내리막길만 보면 되는 거지 뭐. 나이스 샷. 문짝이 떨어지고요.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여기 올라가 볼게요. 출발. 과연 의외로 올라오네요. 굿. 이 정도는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 차를 타고서 계곡을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과연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침수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내거들어 볼게요. 옵투미사를 최대 몇 배까지 버티는지 발사. 보시면 한 발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짝 제거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운전자의 시점이 확실히 다 보이는군요. 여러분들이 발 움직이는 거 보세요. 락사의 디테일. 물론 발이 악셀에 닿진 않습니다. 오우 방금 제대로 날라갔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고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